있습니다. 1번에 2번 자,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수정할 거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5번 13번에 5번 14번에 1번 15번에 5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19번에 1번 20번에 5번 21번에 3번 22번에 4번 23번에 2번 일단 조금 부정확한 건 나중에 해설 설명할 거예요. 24번에 3번 25번에 5번 26번에 1번 27번에 4번 28번에 3번 29번에 4번 30번에 4번 31번에 4번 32번에 2번 33번에 4번 34번에 4번 35번에 1번 36번에 1번 37번에 4번 38번에 4번 39번에 3번 40번에 5번 이렇게 체크.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걸 감안하시고 여러분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제 점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감안하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출연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난이도를 좀 높은 쪽으로 한번 공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격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지 못했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 중 대통령령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 장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중에서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 개정 이유 나눠준 거 먼저 한번 보세요. 지적에 관련돼서 뭐 등기도 일부 있지만 그런 건 크게 문제 안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6월 달에 개정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나오고는 문제집이 나올 땐 반영이 안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요 이제 시험 관련된 것 중에 주요 내용을 보세요. 개정 이후에 지목 구분 추가 변경됐다.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겁니다. 58조에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따라 전기 및 수소 판매를 위한 시설물 부지를 주요 소용지에 추가시켰다. 수소 판매 시설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소용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땐 개정된 내용을 아주 공부해야 됩니다. 책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육용지에서 제외돼서 구분이 모호했던 야영지는 유원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영지는 유원지로. 그 다음에 잡종지에 대한 체계적 구분을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부지나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등을 별도로 잡종지에 집어넣는 데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 항목에 분리됐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전환 대상 토지 요건을 완화해서 종래에는 뭐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형질변경공사 준공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될 토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요건이 완화돼서 지목 변경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조문 내용이 이 뒤에 있으니까 그거를 특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종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등 개발 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을 받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등록전환 대상 신청 대상이 되었지만 이게 앞으로는 개발 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도록 이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분할 신청 대상 및 합병 대상 토지를 정비했는데 거기 보면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 분할 신청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서 해당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할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다 이행이 끝난 후에만 분할 신청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 신청 대상 중에서 일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필지 높이나 형태 차이 등과 관계없이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필지 요건 중 일필지가 되려면 뭐라고 지지지 축소 등 했었죠? 집안이 연속될 것 이걸 연접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걸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 내용 중에서 시행령 58조 제12호 감옥 중 즉 주유소용지에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를 이 부분을 석유 석유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나 수소차 이게 나오니까 이거 이런 주유소용지에 이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조 23조 단서 중 체육도장 유수를 이거를 이건 이제 체육용지 중에서 체육도장과 유수로 이렇게 개정하고 카누장 및 산림화인의 야영장 이것을 체육용지 제외시킨다 했는데 이걸 카누장만 제외시키는 걸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본문 중 경마장을 이제 경마장 및 야영장도 즉 경마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 유원지라고 했잖아. 경마는 유원지, 승마는 체육용지. 다시 경마장은 놀러 간다 했지? 경마는 유원지, 체육용지는 승마장은 체육용지에 들어간다 했지? 그런데 경마장에다가 또 뭐 야영장도 유원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유원지로. 알았어요? 여기 조금씩 바뀌는 이 지목 관련된 건 직접 출제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알아둬야 돼. 나머지 크게 관련 없는 건 제가 일일이 다 언급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 중에서 저 28호 감옥 중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물 이건 잡종지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야외시장 및 공동물 여기, 즉 거기서 비행장을 빼갈 다른 항목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잡종지에다가. 그래서 잡종지에 신설된 걸 보면 거기 보면 변전소 및 송수신소 송시설 부지 그 여객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여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잡종지에. 자동차 운전하고 종전이 있었잖아. 그런데 폐차장 이런 것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이것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잡종지에. 그 다음에 도축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오늘 저 이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 부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64조 1항 그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서 요게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 요게 바로 등록전환 대상 토지였었는데 이걸 어떻게 개정했느냐 자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및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고 해가지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즉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아도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앞에서 취지에서 그 조문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밑에 2호, 3호, 4호는 똑같아요. 종래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거는 종래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 1호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등록전환 대상 토지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65조 제1항에 가면, 자, 이게 뭐냐면, 예, 아까, 예, 분할의 경우에 좀 명확히 한다 했죠? 분할 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이게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 대상 토지당 있는데 이걸 명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이 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라. 이렇게 이걸 명확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취재 설명했던 66조 제3항 2호, 즉, 합병 대상 토지 중에서 요건 중 필지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를 필지가 서로 연접되지 않은 경우, 지반이 연속을 연접 이런 말로 명확하게 해줬다 이 얘기예요. 요 정도 내용은 실제 시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번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몇 개 지목에 관련된 거, 등록전환에 관련된 거, 분할 합병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험과 연관이 깊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뭐 여러분들 뭐 점수와는 상관없이 문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강은 제가 이제 지난주 몸에 입원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이나 언제 제가 시간 내서 해줄게요. 아직은 이제 몸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만, 이상하게 열이 계속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예, 근데 도로 다니면 좀 이제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더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자, 1번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이거는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측량 적부 심사였죠. 그럼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줬지? 누구?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응? 예, 토지 소유자나 또 누구? 이해관계인. 또 누구? 네? 또 누구?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측량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야. 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세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침을 많이 마셔서 이런 데 다 멍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근육이 막 이렇게 경직된다 침을 놓으니까 이 멍이 퍽퍽 들어가지고 침을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한방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하루에 한 수십 대를 맞았더니 이 좀 영향이 좀 있어. 그래서 자, 청구할 수 측량 적부 심사 청구권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 측량 수행자. 측량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누구를 거청한다 그랬지? 누구? 자, 각 시, 도, 지, 사. 즉, 시도마다 뭐가 있다 그랬지? 지방 지적 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요게 측량 적부 심사를 행사할 1심에 해당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적부 심사 청구하려면 여기다 청구서를 대는데, 청구서와 사유서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 제출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한다고? 시도지사를 뭐라고 했지? 거쳐서 이 말을 쓴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게 1심이 지적측량 뭐라고 했어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시도지사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했지? 여기 해부할 때 며칠? 예, 30일. 여기 읽을 때 며칠? 60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 30일. 한 번만.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했지. 그럼 여기서 지방지적은 심의 의결하면 참석한 의원이 자, 직접 서명 날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서를 이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지체 없이. 그러면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게 며칠 이내? 예? 그렇지, 7일. 자, 요 1심에 구제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구제 못 받았어요. 그러면 2심제라 그랬지? 한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이때 누구? 시도지사 우회인 기관 누구야? 라인상. 이 위에 누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소관청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인이. 장관, 시도지사, 지역소관청. 항상 지적 문제는 제일 위에가 누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얘가 주무장관이야. 요 밑에 시도지사들. 이 시도지사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승인을 얻는 경우가 일부가 있어요. 승인 절차를 걷는 경우에 있어. 그리고 누가 있다 여기 지적소관청 시장 원수구청장 라인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적문제는 최고 책임자 국장 직접적인 위임받아서 처리한 사람이 소관청 일부는 얘 승인 받아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너댓까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 기본 구조. 그래서 시도지사를 통해서 지방지적위원회 1심을 한번 청구해서 해봤더니 구제를 못 받았어. 그럼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국토교통부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에는 여기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2심. 즉 이걸 뭐라 재심사. 재심사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때 청구인 이 사람들이 1심에서 구제 못 받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며칠 이내, 예? 이건 90일 이내, 90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된다고 했죠?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지? 장관이 여기 해부할 때는 며칠, 요거 준용, 30일 이내, 의결할 때는 며칠,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한 번만 연장, 30일, 또 의견하면 여기를 보낼 땐 지체 없이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그리고 여기에 사본을 송부하면 사본은 시도지사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역위원회 의결 사본과 중앙지역위원회 의결 사본 어디로 보내야 돼? 소관청에 보내야지. 왜? 소관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있으니까 요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적공부상 측량이 잘못됐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다고 했어요?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와요. 측량을 잘못했다. 바로 잡으면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공상 경계 면적을 정정 고치해야 돼. 그래서 이걸 고치도록 이쪽으로 송부한다. 며칠에는 이건 없어. 알았어요? 이때 정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직권으로. 이건 직권정정사유 중 제6호 지방 또는 중앙지적은 의결서 사본에 따라서 정정할 땐 직권정정사유다. 재판을 받았으니까 직권정정사유.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무원들이 직권을 고쳐놔라. 알았어요? 이게 뭐야? 측량 적부심사 절차라고 얘기 좋지. 그래서 자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문제 되는 거 요거 거쳐간다는 표현 이쪽 할 때 30일 의결 60일 연장 30일 그 다음에 7일 재심사 90일 꼭 알아두라 얘기했죠. 머릿속에 이 그림 딱 그린 거 얘기 좋죠. 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이 시도사는 이쪽 보낼 때 며칠하고 30일 이내. 그 다음에 지방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해부받은 우연인은 그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 의결하라. 부득이한 경우는 며칠 30일 한 번에 한 번만 1차 한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했지. 60일이 아니고 30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방 지적위원회가 측량 적부 심사 의결 한 때는 지체 없이 그림 생각 이 머릿속에 이게 올라와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막 마구잡이로 생각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송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4번 지문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여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줘라. 5번 사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원회에게 불복할 때는 의결서 받은 날 며칠 90일 이내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 이렇게 꼭 써야 돼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 틀립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적부심사 절차.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청구할 사람 누구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거쳐간다는 표현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부적 보낼 때 30일 의결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7일 재심사 90일 알았어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세부 측량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에 해당하잖아요. 자, 지적 측량하게 되면, 지적 측량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지적 측량. 13가지. 그렇지, 13가지. 지적 측량 총 13가지가 있어요. 아는 거 뭐야, 여러분들? 지적 측량이란 뭐라고 배웠죠?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및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라고 했지? 어떤 거? 지적 확정 측량 및 어떤 거?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게 뭐야? 조문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 또 보니까 토지 이동 순서대로 보면 지적 공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 그럼 뭔다고 했어? 복구 측량.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중 처음에 바다를 막아서 없던 토지 생겼다. 뭐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일부가 받아 들어와서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은 전부 다 토지 이동 사회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특수한 거 여러분들 이거 자 지적 확정 측량은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항상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 기초 측량 이런 게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지적 측량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적 측량 기본 개념도 중요하고 이 지적에서 나온 측량 여기 이거 아닌 거는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니에요. 지적 측량 용어가 뭐라고 했지?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 이 복견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등록할 때는 검사했지만 지상에 복원시킬 때는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견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수행자가 수행할 수 없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 예? 예. 또 어떤 거? 재검의 재 지적 재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검사 측량 원래 못하는 것이고 재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가 의뢰 못해요. 소유자들이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몇 가지 내용을 다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래 지적 측량을 하면 면적을 측정해야 돼.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중에서 주의할 게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아. 그러나 다만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 할 땐 예외. 요 말 있을 때만 예외. 이거 두 가지.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 경우만 예외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측량 자체 하는 거 전형적인 문제가 뭐라 했지? 합병, 지목 변경. 요 두 가지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 합병과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는다. 측량은 토지 표시 중 무엇을 정할 때 지적 측량한다 그랬지? 무엇을 정할 때? 경계, 좌표, 면적. 어떤 건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다. 지적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다. 알았어요? 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원래 경계보건청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하지만 다만 면적 측정이 수반될 때는 예외다. 알았죠? 그래서 2번 면적 측량을 측정이라고 표현해 맞는 건데 지적 측량 중 면적 측정한 경우다. 이 해당하지 않은 거 축척 변경 측량. 측량 다 면적 측정해야 돼.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야 되니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면적 경계를 정정한 게 뭐야? 이게 등록상 정정 측량. 그다음에 지적금 복구하는 게 뭐라고? 복구 측량. 그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현황 이렇게 하면 원칙 아니다. 근데 예외 수반된다는 말 있을 때만 예외.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2번에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3번. 자 이제 면적을 결정할 때 면적을 결정할 때는 자 면적을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지? 축척 분모를 봐라. 축척 분모가 뭐냐? 천 단위냐? 아니면 백 단위냐? 어디가 자세한 거라 했어? 요게 정밀도가 높은 거야. 정밀도가 높다면 자릿수, 등록 자릿수가 달라진다 했지? 그러면 이제 첫째 축척 분모를 봐서 이게 천 단위냐? 백 단위냐? 지적에서는 축척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어? 그렇죠, 일까지. 제일 큰 게 얼마?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써놓고 2분의 1 줄이니까 1000분의 1, 1집 줄이니까 1200분의 1, 다시 한번 2400분의 1, 이거 줄이니까 얼마? 6000분의 1, 총 7가지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축척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줄이면 돼, 이렇게. 여기를 2,000분의 1 있어, 없어? 없지. 4,800분의 1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거 정확히 하려고 했잖아. 간단하게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해. 500, 600, 500, 300 써놓고 2분의 1 반.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딱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1,000, 1,200, 2,400, 6,000, 3,000 다 1,000 단위 넘지. 근데 500, 600은 축축 분모가 100단위지. 100단위라는 건 정밀도가 높다는 거야. 자세하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00단위일 때와 1,000단위일 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때 최소값, 최소 단위가 얼마냐? 1,000단위일 때는 얼마? 1제곱미터가 최소야. 그럼 1보다 작으면 1로 올리는 거야. 무조건 1이야. 알았어요? 뭐 버리고 이런 거. 1보다 작으면 그냥 1이야,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건 이거보다 작을 때 그냥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00단위일 때 최소값이 얼마야? 0.1제곱미터야. 그 다음에 등록 자릿수, 뭐라 그랬어?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요 1,000단위일 때는 축척분과 1,000단위일 때 어디까지? 에? 제곱미터 자리까지. 요때는 언제까지라 했지? 요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뭐라고? 우리말로 소수 첫째 자리.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법률 조문에. 그러면 요 등록 자리수 결정됐으면 남는 숫자,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단수. 단수를 뭐라고? 끝수. 끝에 떨어진 이 끝수들,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처리 문제. 이때 기준값이 나와야 된다 했지? 이때는 0.5, 이때는 0.05 기준. 요 두 가지 값을 기준값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 미만이냐. 이렇게 나눠서 자, 초과, 크다. 이거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올리고. 작으면 어떻게 한다? 버리고.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때 5, 4, 5, 2입을 해라. 5, 4, 5, 2입 한다는 것은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다. 여기서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때도 있고 5로 끝나 올릴 때도 있다. 그럼 버리는 건 언제냐? 구하구나 하는 끝자리가 짝수, 즉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올리는 건 언제냐?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라. 그러면 5로 끝났을 땐 결국 다 짝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짝수 끝났으면 버려서 짝수를 만들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서 짝수를 만들고. 알았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런데 이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축척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말 나오면 세트 메뉴 뭐라고 했지? 세트 메뉴? 응? 응, 그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비치. 이 지적 확정 측량할 때 측량 도구는 경우의 측량 방법을 쓴다 했지. 이런 말이 나오면 측량 축척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100단일 때의 방법을 찾아간다 라고 해줬죠. 이대로 가면 돼요. 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자, 봅시다. 지금 뭐 좀 축척을 딱 주었네. 얼마라고? 1,000분의 1. 그럼 축척 분모가 여기 위 아래야. 여기잖아. 1,000단위잖아. 최소값 얼마? 1. 어디까지? 제곱미터 자리 자연수값만 등록한다는 거야. 소수점 이하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소수점 이하를 정리할 때 기준값 얼마? 0.5를 가지고 이거보다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오사에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자, 값 토지가 얼마라고 나왔어? 389.55가 나왔네. 그러면 잠깐 여기다 지워서 389.5. 그러면 어디서 끊는다고? 여기 1제곱미터 여기까지 1의 자리 여기까지만 등록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기 단수 얼마 남았어? 0.55가 남았지. 그럼 기준값이 얼마라고?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걸 또 같다는 사람이 있어. 가끔 5자만 보면 무조건 5, 4, 5 번다는 거야. 말이야. 0.5 그럼 이게 어려우면 이거 막 500만원과 550만원이 같으냐 물어보면 금방 돈을 계산 금방 알아. 그런데 0.5와 0.05가 5가 같다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숫자 어떻게 같아 이게. 크지 크냐 같으냐 작으냐 판단해봐라.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 이거는 0.55는 0.5보다 커. 그럼 이거 뭐라고? 초과. 그럼 뭐라고? 올려. 올리면 얼마로? 이거 올려버리니까 390이지 89.5니까. 그렇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을토지는 748 얼마라고? 을토지는 748. 얼마라고 나왔어?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어디 등록 자릿수가 여기까지니까 남는 게 얼마 남았다고? 0.5가 남았지. 그럼 여기서 이 단수는 여기 0.5가 남았으니까 요가 비교수 어디야? 같잖아. 같을 땐 뭐라 그랬어? 같을 땐 5 사회보라 그랬지? 이땐 9하고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린다 그랬지? 8이 뭐야? 짝수니까 버려서 얼마로? 748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병토진 0.6이야. 0.6이 최소값, 최소가 얼마라고? 1인데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무조건 0.1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이렇게 면적 측정하면 되면 그래서 1번이 된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지금 막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문제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축척이 주어졌는가를 보고 축척이 없다면 이런 말이 있는가. 경계점 좌표 등포가 작성됐거나 즉 확정 측량했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축척이 없어도 백달이. 알았어요? 이때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야. 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지금부터 나오면 면적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서 맞추면 돼. 시간을 널널합니다. 지금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세요. 자 이건 오늘 아까 제가 개정된 시행령 내겠지 그 문제를 반영한 거야. 그래서 4번 자 임토 이게 뭐라고 했어? 등록 전환이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어디? 토지대장 지역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했잖아. 등록 전환 틀린 거.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게 종전 개정 전의 내용이었어. 근데 이게 개정돼서 오늘 아까 나눠진 거 있었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 산지관리법. 자, 이 페이지 보면 그 구체 조문 나왔지. 64조 제1항 이걸 이렇게 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해서 지목병이 수반된다는 말 빼서 잘라버렸다는 거야. 그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잖아. 개정 내용이. 그렇죠? 이건 개정 전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얘기야. 알았죠?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뒤에 뭘 찾으라고 했지? 지목 변경 없이 이건 종례 등 똑같아. 그 다음에 3번 이 등록 전환 기원 반드시 지역 측량합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 되건 안 되건 반드시 합니다. 지역 측량 의뢰해라. 그 다음에 4번도 관계 법령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 의무는 일반 이동 사유는 다 60일 이내가 의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라고 했죠. 그것만 주의. 뒤에 또 문제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4번에 1번이 최근에 시행령 개정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뀐 시행령을 공부하기 위해서 검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지적 아 5번이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 또 나왔네. 자,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이건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준점,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적 기준점 말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참고로 시험범위와 관련 없지만 같이 언급된 거니까 읽어보시고 3번 지문처럼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세부 측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측량으로 하는 측량으로서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 측량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측량인 기초 측량과 관련된 측량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지역 삼각 측량 성과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역 삼각 보조 측량 성과 도근점 측량 성과 소관청 관리한다. 이거는 지적 기준점에 관련돼서 세 가지 기준을 알아두라 했지. 지적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 기준점 이게 지적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 삼각점은 도면에 그릴 때 이렇게 3mm 원 안에 십자가. 도근점 3mm 원 안에 검게 음영을 칠해주는 것이고 도근점 2mm 원 조그맣게 원을 그리는다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이 기준점이 땅에 설치된 것을 우리가 표지란 말 써.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는지를 도면에 그린 거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성과. 어디에 설치는지 그려놓지 않으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 이 토지에 조그맣게 어디 위치나 찍어놨는데 거기다 시설물 설치하는데 이걸 표시 하나 해주면 산속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 나중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위치를 전부 도면에 그려서 관리한단 말이야. 성과. 그럼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고? 에? 이건 시, 도, 지사가 관리하고 지역 삼각 보호주점과 도건점은 이건 지역 소관청이 관리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해서는 공개, 즉 공개한다는 건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지역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에게 청구가 되는, 이게 전사됐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소관청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소관청이 관리한다. 여기 청구하면 돼요. 관리자한테. 알았어요? 이거 가장 세 가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디에요? 4번 질문인가요? 자, 거의 5번에 4번 질문.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관리하고 삼각 보조점 성과, 도건점 성과는 소관청. 성과는 여기 얘가 관리하고 이건 여기서 소관청 관리한다. 이 두 가지는 이 얘기를 한 거야. 5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 할 사항으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역공을 정리할 때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누구? 토지 소유자한테 징수해야 돼. 안 내면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그런데 징수하지 않는 유일한 아는 거 어떤 거? 소유자 울고 있는 거. 그렇지. 등록말소. 땅이 없어서 울고 있다 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건 나머지 다 일반 이동사 60이지만 의무가 있으면 그건 한 달 동안 술 먹고 좀 마음 달래고 며칠 90일 이내 언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라. 그리고 소유자는 또 그래도 90일 지나도 신청을 심 생각 없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데 직권으로 하면 경계나 면적 얼마나 바다로 들어 재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적신청 하지. 그러니까 측량비용 또 몇백만 원 내라 하면 갑자기 마음 좀 정리했던 소유자가 또 우라통이 터지니까 올라가 다 소관청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그러니까 일체의 비용도 안 낸다 했잖아. 그렇죠. 수업 중에 했던 내용 생각해봐. 다 답이 있는 거야. 왜 웃으라고 한 게 아니라 기억나라고 해준 거야. 그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전형적이지. 등기, 촉탁, 토지 이동이 있으면 순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등기, 촉탁 해야 된다. 왜? 왜 하라고 했어? 이 등기 촉탁이라는 게 뭐야?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촉탁 등기는 뭐라 그랬지? 주체 관공서일 때. 그러니까 누가? 지역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준단 말이야. 우리 공시방법 이원화됐다 그랬지?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원적 공시방법 하에서 이게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대장의 토지 표시 사실관계와 소유자 권리관계를 선등록한다. 선등록.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는 표지앱의 사실관계에 있고 토지 표시, 갑군할구의 권리관계에 있는데 갑구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줬죠.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건 동일 토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등기 내용 상호 일체된다. 토지 대장에는 토지 표시상 사실관계, 등기부 표지앱의 사실관계 부합해야 돼. 자, 갑구에 있는 소유자, 여기 대장상 소유자 표시 일치해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 토지 이동이란 뭐야?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토지 표시의 변경이 생겨서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합병했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요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요게 바뀌면 종래 만약에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잘 바로 잘랐어. 250 바뀌었지. 여기 지적정리 25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 등기부 안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이 소관청에서, 자, 소관청에서 요 등기소에부터 한다. 등기를 해준다. 이걸 등기 촉탁. 이게 뭐야? 말로 설명하니까.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를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라 했지. 근데
자, 신규 등록을 이용, 신규 등록. 바다를 막 처음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걸 뭐라고? 신규 등록. 이때 뭐가 없다? 등기부가 없어.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치? 토지 이동사 중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나온다. 그치? 올해 나왔나와. 나와. 신규 등록이 뭐야? 공유 수면을 매립했단 말은 그게 신규 등록이야. 알았어요? 바다를 막아서 처음으로 등록할 토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신규 등록하면 첫째 기억을 뭐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치? 두 번째 누구 기억하라 그랬어? 중요한 거. 신규 등록할 때 증명해야 돼. 내가 소유자면 증명해야 돼. 뭘 내야 돼?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소유권 증명서에 뭐가 안 들어간다고? 등기부가 안 들어간다는 거.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럼 뭐라 그랬어? 애가 출생했다.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해야 된다. 말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출생신고를 해야 등본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상 증명서를 낼 수가 없어. 그걸 꼭 기억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딱 보면 뭐야? 자, 등기 촉탁하지 않은 거 전형적인 문제야. 신규 등록 찾으면 돼. 해마다 나오는 문제야. 그럼 7번.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이건 이제 지적공부 등록사항 해마다 나온다 했지 또? 등록사항. 이거 복잡했지? 다 전체 공통사항에 뭐가 있다고 했어? 소재지번. 그 다음 공통사항에 많은 게 뭐라고 했어? 고유번호. 고유번호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다. 그럼 도면은 무엇을 줄인 말이야? 도면? 무엇을 줄인 말이야? 지적도면을 줄여서 도면. 도면 뭐가 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걸 명확하게 모르니까 여기 문제가 잘못된 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지적도면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잖아. 고유번호는 지적공부 중에 어디에 없다? 도면에 없으니까 지적도와 임야도는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빠지야지.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공통상 소재지만 다 공통이지? 지목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지목은 목도장 어디야? 예, 네, 목. 지목은 뭐 목도장 도면과 장. 이건 협의 대장이지. 협의 대장은 뭐라고 했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만 말. 대장 길게 말하면 광의 대장 뭐야? 협의 대장이다.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을 포함시킨 거.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암기 목록도 얘기해주고. 이거 모르면 원리를 설명해줬잖아. 필수적으로 기억할 거 세 가지 정도씩 기억하라고 했잖아. 알았죠? 네, 그래서 자 대지권 등록은 지목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도면인 지적도, 임야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으로 쓰고 지적도, 임야는 약식 부호로 쓴다는 것뿐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3번도 그래서 아까 답을 3번 불러줬지만 정확한 표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복수정답이 돼버려요. 모두 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자, 뭐라고 했어? 경계점 좌표 등록을 비치한 지역이 지적도면에는 하면 안 되지. 지적도에는 해야지. 도면 임야도가 들어가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계점 좌표 등록은 전국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이고, 잘 왔어. 그 일부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 자, 경계점 좌표 등본 일부,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전국적으로 안 만들어. 일부 지역, 여기만 만들어. 이 일부 지역 어디야? 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 또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 이건 이렇게 나눠져요. 요거 빼놓고는 안 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의 특징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세트 메뉴 들어가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만든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트 메뉴.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임야도가 아니라 임야도는 만들 수가 없어. 뭐 강원도 산골에 경계점 좌표 안 만들어요. 그런데 도시 중에서도 아주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축척병이 측량했다, 이건 아주 정밀한 측량한 지역만 만드는 거야.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량 다 기록한다 했지. 거리까지. 그러면 요 지적도의 특색이 몇 개 나온다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색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 지역의 지적
속도의 특색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뭐가 있다 했어? 첫째. 세 가지. 아, 도면의 제면 끝에 괄호 열고 뭐라고 쓴다? 좌표라고 써라. 제면 다음에 좌표로. 제명이 뭐야? 어느 지역의 지적도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좌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요게. 알았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어느 단위까지? 센티미터 단위까지. 미터법을 쓰니까 이게 어디 자리야? 소수 둘째 자리. 이건 면적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얼마냐 봤더니 57.35야. 그럼 요 점과 요 점 거리가 얼마야? 57m 35cm 이렇게 나온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도각선 우측 하단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쪽에 하단에 뭐라고 쓴다?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쓰라고 했지.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측량을 도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간다? 좌표 값을 가지고 지적 측량을 실시하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 했잖아. 요거 세 가지 자주 나와. 최근에 계속 나와. 알았어요? 다시 이게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야.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의 특색이야.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제 임야도가 만들 수가 없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최근에 뭐 기출문제 또 나왔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7번에 3번 지문이 그래서 뭐 지적도면은 안 돼. 지적도에는 해야지. 요 면자 쓰면 틀려. 알았어요? 네. 그래서 7번은 그 부분 고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 도면에는 일람도. 일람도가 아니라 뭐가 있지? 도면 등록상 색인도라고 했지. 색인도. 십자가 표시된 거야. 도면 연결 순서로 표시한 색인도라고 했지. 일람도는 지적 공부 자체가 아니야. 일정 지역 도면을 10분의 1 축소해서 전체를 보게 해주는 게 일람도라고 했지. 5번 공유지연명부 등록상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고유번호 들어가지만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 세 가지 기억하겠지? 뭐야? 퇴직권 비율, 그 다음에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뭐야? 에? 전유분이 건물 표시. 이게 뭐야? 퇴직권 비율은 건물과 1차, 아파트와 1차에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그걸 퇴직권 비율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거 건물 명칭, 그 지상 무슨 아파트냐? 그 다음에 무슨 가재마을이다? 뭐 써놓은 거. 가재마을 아파트. 그 다음에 전유분 몇 동 몇 호냐? 써놓으라고 했잖아. 이 세 가지는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했잖아. 기억해 주라고. 다. 그 도표 저 수업 시간에 나눠줘서 안 나왔어요. 네,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8번 문제. 지목 타당하지 않은 거. 이런 지목은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아파트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설치는 통로는 대로 한다. 이건 단일 아파트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는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도로에 제외한다겠지? 그럼 뭐야? 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나 휴게소 부진 도로다. 이건 어떻게 했지? 휴게소 부진 도로 중에 휴게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겠지? 휴게소가 첫째 고속도로에 있으면 그냥 도로의 일부야. 지목은 도로. 이게 어디에 있으면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뭐라겠지? 그냥 대가 되는 거야. 이 휴게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고속도로에 있으면 도로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국도나 지방도에 있으면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지목은. 알았어요? 두 가지 구별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 부지 안에 있는 의료.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기숙사 등 전부 다 뭐라 그랬지? 공장용지라 그랬어. 송리산, 법주산에 국부인 쌍사적 등 이건 뭐라 그래? 우리가 사적지 중에서 제외시키는 게 뭐야? 에? 학원, 학교 용지나 그 다음에 종교 용지, 공원 안에 있는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안에 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은 뭐야? 사적지 제외시킨다. 이건 뭐야? 주지목 추을 따라간다. 이게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야.
그럼 이 안에 여기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가 있으면 이거는 이거는 사적지가 아니고 주된 지목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된 지목이니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돼 버리는 거야. 소홍리사 법주사가 뭐야? 종교용지. 이 법주사가 있다면 이 법주사 전체 뭐라고? 종교용지야, 종교용지. 요 안에 국보가 들어가 있어. 뭐야? 사적지라고 하지 않고 주된 지목에 들어가니까 단서에 그냥 종교용지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것도 이미 14회 때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맞는 것이고,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는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뭐라 했지? 공장용지. 즉, 주유소용지 제외시키는 거예요. 공장용지지. 그 항상 지목은 단서를 주의하라. 단서. 거의 절반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축척변. 축척변경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었지? 예? 그 숫자들 여러분들 도표 나눠준 거 있었죠? 시험 전에 잘 한번 딱 보고선 기억해야 돼. 지금 다 기억해도 또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한 시간이나 남아. 그건 50분. 그때 30분은 공시법 다 공부 복습 끝. 그 다음에 20분은 세법 복습 끝. 알았어요? 공시법.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게 나가는 거야. 출연자도 많아지고. 알았어요? 2차 1교시 나누면서 종래 1, 2교시 같이 볼 때는 150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2시간 반을 꼼짝 못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머리가 이제 희미해지는, 한, 처음엔 한, 집중해서 공법 문제 풀다 보니까 지력이 다 소모됐어. 아, 더 이상 못 풀겠다. 중개사 공법 딱 풀었더니, 그 다음에 또, 공시법 또 있네? 도저히 우린 못 참습니다. 어떤 사람 화장실 못 가서 병 났습니다. 막 민원 제기하니까, 그럼 2차를 나눌게. 1교시, 2교시. 나눠, 좋은 줄 알았더니 뭐야? 난이도 또 높이네? 너들 또 50분 쉬었지? 그러니까 난이도 높일 거야. 그래서 이게 분리 2차 2교시 나눠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야. 이걸 장단점이 있어요. 알았어요? 가만히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올해같이 출연자가 많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문제도 자꾸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아, 어떤 쪽에 나오는구나. 그 테마를 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축척 변경. 자, 그러면 축척 변경 절차 한번 복습해 보세요. 제일 먼저 자, 이제 절차상 원래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던 건데 소유자의 신청권도 포함됐어. 신청하되 다만 해당 토지 3분의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이 어렵다 했지. 그럼 사전 절차로서 축척 변경하려면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된다 했어. 첫째, 해당 지역 토지세 얼마?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연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 이래 시행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이 3분의 1한 숫자를 잘 보라겠지? 요, 이 분자 20일, 30일 연결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 뭐요? 20일 이상 시행 공고. 그 다음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각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럼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무언다 했어? 예? 무언다 했어요? 축척 변경 측량. 정밀한 측량 실시해서 뭘 한다 했지? 토지 표시를 전부 다 새로 결정합니다. 새로 결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했지?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이 생긴다 했지? 여기서 면적 증감이 생겨. 증감이란 건 뭐라 했지? 증감.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 언제? 시행 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증감분이라고 그래. 면적 증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늘어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땅이 나왔으니까 불공평하지? 줄어든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정밀 측량해서 땅을 줄여버렸어. 그건 정확하게 해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불리하잖아. 자기 땅이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지? 그걸 뭐라 그랬어? 청산 절차를 거쳐라. 청산 절차를 거쳐라. 청산하려면 먼저 여기 측량 결과 나온 면적이 증감분이 있으니까 먼저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어? 청산금은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단가. 여기서 이거는 이미 측량을 나와 있고 이것만 결정하면 돼. 토지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지? 토지 가격은 기준일 언제?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 조사 주체는 지역 소관청. 결정 의결은 누가 한다 했어?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함.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자, 이걸 말로 설명하면 지적 소관청이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축척변 경우에 제출해주면 우연에서 의결하겠다. 그럼 토지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단가 여기다 곱하니까 보거나 청산금이 나와. 청산금이 나오면 또 이걸 어떻게 돼? 알려줘야 돼. 주민들한테 뭐야 이거 청산금 공고. 이건 시행공고와 달리 며칠 하라겠지?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 청산금을 공고를 하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 늘어난 사람 줄어난 사람 다 알려주지? 얼마나 그럼 늘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 돈을 내야 돼. 줄어난 사람 돈을 받아가야지. 그러니까 청산금을 공고하고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 수령통지. 납부는 땅이 늘어난 사람. 수령통지는 땅이 줄어난 사람 돈을 받아가라고 알려줘야 돼. 알려줬더니 주민들 받아보니까 불만이 생겨요. 땅이 줄어난 사람은 엄청나게 줄 줄 기대하고 있고 늘어난 사람은 조금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내라고 하는 거야. 기대치는 항상 자기 욕심 때문에 차이가 나게 돼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불만이 생겨서 그럼 뭐라 그랬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어떻게 하라고 했어? 1개월 이내 어디 한다고? 소관청에 이의신청해라. 그러면 소관청은 우연의 협의에서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 축척변경 관련된 모든 문제는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을 거쳐 해결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축척변경과 관련된 결정, 심의 의결기관이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 절차를 다 거쳤어. 그럼 어떻게 돼? 낼 사람은 납부고 내면 되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면 되지? 그럼 납부는 며칠? 에? 6개월. 지금은 며칠? 역시 토공일 시켰다. 문정권 들어서 이걸 원래는 빨리 내 3개월 천천히 죽 이렇게 하다가 3개월 6개월 하다 이걸 다 통일했어. 6개월로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이거부터 개정해 놨어요. 애들이 뭔가 6개월 통일해 놨어. 그러니까 이걸 1년 뭐 3개월 이런 말 하면 다 틀려. 6개월 이내 납부 6개월 지금 납부는 언제부터 고집 받은 날로부터. 지금은 언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누가? 소관청이 지급해야 되니까 통찰 때 이미 돈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낼 사람은 받아봐야 얼마인지 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지 인식한 시점이 돼. 이거는 낼 사람 인식한 시점. 이건 왜? 지급할 사람 인식한 시점이 언제냐. 이걸 알면 돼요. 여기에 됐던 과부족이 있어. 과부족. 차액이 생겨. 정확히 말할 수 없지. 차액. 남거나 부족하거나. 전체 남았으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이거 시행한 지방자치 소관청이나 지자체에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하라 했지. 이게 바로 청산 절차야. 청산 절차에 다 끝내면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한 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 했죠. 여기서 또 예외가 세 가지 나온다 했지. 승인받지 않는 거 두 가지 뭐라 그랬어. 예외. 네? 승인받지 않는 거 예외 시도사 승인 절차 필요 없는 거 도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상이 아니다. 즉 승인받지 않는다. 다만 이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고 청사하지 않는 예외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언제 청사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네? 허전할 때 허용 오차범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사하지 않겠다 합의했을 때. 다만 허용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외. 허용오차범위 이내일지라도 다시 축척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라겠지. 알았어요? 이런 부분이 축척변경 관련해서 조금은 복잡했지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시험 직전 한번 더 보라는 얘기예요. 숫자 같은 거는. 자 그러면 지금 어디 보다 9번 문제구나. 9번 문제. 자, 축척변 틀린 거. 축척변경한 소유자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을 해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자, 승인을 얻으면 자, 며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시행공고야. 15일이 아니고 20일 시행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이걸 물어본 거예요. 20 이상 시행 공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청산금. 이거 청산금에서 청산금 공고 후 며칠 내 20일 이내 납부 수령 통지라고 했지. 20일 이내 납부 수령 통지. 그다음에 4번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지 하는 통지 받는 몇 개월. 여기 1개월 이내 어디다가 소관청에. 축척 변경이 아니라 소관청에.
그 다음에 5번처럼 축적 변경한 결과 청산금이 차액, 이 차액 과부족분이 생겼다. 차액 과부족 부족하면 지자체 부담, 남은 수입. 알았어요? 남았다고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추가를 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과부족분에 남았으면 지자체의 수입이요, 부족하면 네가 채워놓으라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게 너무 진도가 느린데 빨리빨리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 야, 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10번. 다음 중 자 토지 이동 신청 잘못된 걸 찾아봐라. 도시개발 사업 이게 나오면 몇 가지 기억하라겠지? 다섯 가지. 뭐였어?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기억할게. 자,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첫째 누구?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누구 하라겠어? 사업 시행자만. 이 사업 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원하면 누구한테? 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 주겠다 하겠잖아.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 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며칠? 15일 이내 지역 소관청에 신고해라. 세 번째 뭐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 가름한다. 네 번째도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중에 어떤 거? 주택 건설 사업은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업자 분양 안 되면 망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고 했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누구?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다섯 번째, 토지동 시기 언제라고 했어? 이거 특별히 토지동 시기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라고 했잖아. 다섯 가지만 다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등 어떤 건지 기억할 필요 없어. 수십 가지야. 한 30, 40까지 넘어. 그 시험에 안 나와. 그중에 농어촌 개발 사업도 그 속에 들어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한 경우의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몇 가지 알아두라고? 다섯 가지. 첫째,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 소유자 토지 등을 원할 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요청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 주겠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에 소관청에 신고해라. 15일 내에 누구? 소관청에. 시 도지사가 아니고 누구? 소관청에 신고해라. 세 번째, 해당 사업의 환지 방식. 즉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럼 별도로 따로 토지 이동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 등 중에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 시행자 파산 등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이때는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다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그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냐? 공사 준공시라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 다섯 가지의 답이 다 있어.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로 10번이 이런 문제니까. 자, 1번 질문. 도시개발 사업 이동 시기 언제라? 공사 준공. 이거 5번 물어봤네. 대상지 환지 수반. 그럼 뭐예요? 환지 수반. 사업 완료 신고를 찾아야 되지. 착수가 아니라 완료 신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시행자 이 대위. 이건 이것과 별개 문제야. 대위. 이거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지목을 기억하라 했지. 뭐예요? 합병의 의무가 있는 토지, 뭐야,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공용 토지. 요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가지? 11가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도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도제하고 철수를 확장 공채했다 했잖아. 도제하고요 이렇게 청춘이 왜 그런다 했지?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을 공채했어요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암기하겠지. 11개 지목이 있다 있어. 이 합병 의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게 관련된 게 분할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없다. 근데 예외. 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있다 했지? 네 가지. 이게 뭐야? 판공사도. 법원이 판결 받았다.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한다. 도시관리 계획상에 따라 분할한다. 이때 여기서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이때 지목이 몇 가지? 8가지가 겹친다 그치? 여기까지가 겹쳤다 그치? 그 다음에 토지동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고 했어? 신청권자 누구? 토지동 신청은 누구라 그랬지? 누가 해야 돼?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거야.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유자. 토지 분할 신청, 지목 변경 신청, 합병 신청 누가라고? 소유자가. 제가 강의 왔다 심심해서 여기 세종시 종촌동에 합병이나 하고 갈까? 분할이나 하고 갈까? 지목 변경이나 할까? 아 심심하고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누가 있다고 해서 대위 신청. 대위가 뭐야? 중위 위에 있는 대위가 아니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동 신청권자는 소유자가 원칙인데 여기서 대신할 수 대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몇 가지 여기서? 네 가지. 이게 뭐야? 예? 국공사채 있잖아. 아 이게 생각나? 국공사채 이렇게 있잖아. 국이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선 그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들이 대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관련 사업 시행자 요거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공공용 토지 이 공공용 토지가 뭐라고 요게 똑같이 요런 건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대위 채권자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 요거 지목을 기억할 게 요게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지목 11가지 출발해서 토지 분할 시 건물을 걸리게 하신 예외 네 가지의 공공토지 들어갔고 토지 이동 신청할 때 소유자 원칙이지만 예외적 대위 하시는 사람이 네 가지 했는데 이 중에서 공공토지 사업 시행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조금 전체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3번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는 여기 도제하고 요 철수 학까지라 했잖아. 그 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주택건설사업시행자 파산 등으로 이것도 나왔지? 파산 등으로 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예정자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했 신청권이 없다 소유자는 그 다음 자 5번 지금 이거 근데 그래서 여기 소유자가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동 원하면 누구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지. 이건 여기 1번 여기 관련된 아시겠어요? 너무 설명이 길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좀 봅시다.